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둘이서 이렇게 투샷으로 스튜디오 안에서 찍는 게 와 진짜 수개월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뭐 이 투샷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댓글에는 없었어요. 다음부터 좀 댓글에 써주시면 네. 저희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촬영 날짜 기준으로 어제죠. 어제 9월 16일 캐나다 경제부총리 프릴랜드가 기존에 발표되었던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추가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굵직하게 두 가지가 변화가 있죠. 맞습니다. 사실 지난 8월 1일에 발효되었었죠. 생애 첫 주택 구매자분들을 위해서 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시에는 다운페이먼트 주택 구매가의 20% 미만으로 하시더라도 최대 상환기간을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좀 늘려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애 첫 구매자가 신규 분양을 구매할 시에만 적용됐던 상환기간을 30년으로 늘려주는 법이었잖아요. 네. 새롭게 바뀌게 되는 그 법이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떻게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프리세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어져 있는 주택들을 구매하시는 리세일에도 같은 내용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취지를 저희가 좀 말씀드리자면 생애 첫 구매자들 이 꼴을 보겠어요. 돈이 없잖아. 돈 없잖아. 저도 없었죠. 아, 저도 없었고요. 저도 네. 생애 첫 구매자일 때 20% 없이 집을 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샀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던 상환 기간이 25년으로 계속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모기지 계산할 때 월 납부액이 그만큼 그죠? 늘어났었죠. 네. 플러스 이 법은 또 바뀐 게 없는데요. 이렇게 20% 이하로 목돈이 있는 분들이 집을 살 경우에는 또 뭘 추가적으로 내는 게 있죠. 바로 모기지 보험이죠. 맞습니다. 영어로는 Mortgage Default Insurance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이 모기지 금액, 대출 금액에 얹어져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평균 이 대출 금액에 한 2에서 3%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또 얹어지고 한마디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그죠? 그렇죠. 네.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20% 이상이면 그 은행들에게만 심사를 받고 통과하면 되는데 근데 아쉽게도 20%가 지금 딱 모자란 분들은 이런 모기지 인슈런스를 페이할 뿐만 아니라 심사를 또 한 번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CMHC가 가장 큰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진하고 또 캐나다 게런티 이라는 모기지 인슈런스 프로바이더한테 심사를 또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심사를 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모기지를 못 낸다 하면 이분들이 대주는 거거든요, 보험을. 그래서 비용이 더 드는 거죠. 대출 금액 플러스 이 모기지 보험까지 해서 같이 그 합한 금액을 25년 동안 갚아 나갔었는데 이 기간을 이제는 30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럼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 게 뭐 어떤 효과가 있나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시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네. 이게 진짜 초등학교 3학년서 산수입니다. 그죠? 빌리는 돈을 똑같은 금액인데 이걸 25년에 다 갚아야 돼와 30년에 갚아 하면은 월 납부액이 어떻게 되나요? 차이점이 바로 줄어들죠. 그렇죠. 네. 이게 기간이 늘어나면서 월 납부액이 줄어든 효과. 네, 그 말인즉슨 바로 이 월 페이먼트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같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플러스 한마디로 월 납부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소득은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면 모기지 심사하실 때 상환 능력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점. 네, 그렇게 되면 좀 대출 받으실 수 있는 금액도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진짜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랐어.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25년 상환 기간으로 계산을 하니까 월 납부액이 너무 높아서 이 집은 못 산대.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된대 하는 게 이제는 12월 15일부터는 그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 네,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걸로 저희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셨던 이런 정책들이 다 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이미 좀 주택을 구입을 했고 저와 같이 기존에 주택을 구매하셨던 분들을 위한 혜택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네, 이게 8월 1일 날 발효됐던 법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때는 생애 첫 구매자 한해서 신규 분양을 살 때 30년으로 늘려준다는 그런 법안이 이번 12월 15일부터는 생애 첫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와우. 이게 나의 네 번째 집이라도 신규 분양을 사실 때 돈이 모자란다 20%가 없다
여전히 30년으로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 네, 다만 이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리세일을 거래하실 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새로운 신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생애 첫 구매자가 아니라 이게 나의 진짜 네 번째 집인데 신규 분양은 난 싫어, 근데 그러면 나는 30년 상환 기간으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나? 할 수 있죠. 여전히 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돼, 여러분. 20% 이상 있으면 여전히 30년 가능합니다. 네. 네. 여기서 잠깐. 네. 저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 미만을 가지고도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운 페이먼트를 적어도 집값의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다운 페이먼트로만 말씀을 좀. 여기서 잠깐. 네. 또 들어가나요? 했나요, 이거? 제가 여기서 잠깐 했죠. 네. 여기서 또 잠깐.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TMI 리얼터 이들이니까 다운 페이먼트를 또 정확하게 저희가 조금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디파짓하고 달라요. 네. 다운 페이먼트는 그야말로 대출 금액이 아니고 온전히 가지고 있는 현금, 그거를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다운 페이라고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게 보통 분들은 5%라고 뭐 들었거든? 5% 뭐 디파짓만 있으면 뭐 집 살 수 있다며. 그렇지 않죠. 항상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주택 구매가가 50만 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가지고 계셔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 네, 50, 네. 뭐 예를 들어 49만 불짜리 집인데 2만 5천 불이 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누가 돈 빌려주나 그냥? 너 5% 있대? 바로 묻지 마고 빌려주지 않고. 당연히 뭐가 자격을 갖춰야 되죠? 다운 페이먼트를 제외한 금액, 그러니까 가령 5%를 다운 페이 하셨으면 이 나머지 95%를 전부 대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소득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네. 네. 50만 불까지는 이제 미니멈 5%가 필요하고요. 이 50만 불을 초과하는 분에 한해서는 10%를 다운 페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88만 불짜리 콘도건 타운하우스를 구매하고 싶어 하신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리세일이건 프리세일이건. 네. 네. 그리고 현재 10%, 그러니까 약 뭐 8만 8천 불 정도의 현금이 있다라고. 네. 하시면 이 나머지 90%, 그러니까 79만 2천 불을 대출을 받으셔야겠죠. 맞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적으로 이게 대출이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소득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통 이제 부부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전제에 본다면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25년 상환 기간이 30년 늘어남으로써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대출 이 기관, 이 은행마다 좀 지금 다르겠지만 보통 소득의 5배로 이제 말해도 되게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들어가신다면 8만 불, 8만 불 합산 16만 불 정도 갖고 계시다면 무난히 88만 불짜리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또 새롭게 바뀐 법안이 있죠. 20%가 없었던 분들은 사실은 12월 14일까지는 이 집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상한선이 얼마였죠? 바로 100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실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면서까지 집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대출 능력이 된다 라고 해도, 즉 소득이 높았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소득이 제 아무리 높아도 100만 불 미만의 집만 구입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20%가 없었다면. 네. 이번에 새로 바뀐 법은 바로 이 100만 불 상한선이 150만 불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취소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생애 첫 구매자들이 처음 집으로 150만 불짜리를 사는 거는 좀 드물겠지만, 그렇죠. 여러 명의 소득이 얹어지거나 생애 첫 구매자들뿐만 아니고 이게 나의 네 번째 집이라도 신규 분양을 사실 때는, 그렇죠, 30년 혜택을 보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금액까지 높아졌다는 점. 네. 이제는 맞습니다. 150만 불까지.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온 고소득 직종에 좀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지만서도 인컴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좀 적절할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대표님께서도 첫 집을 사실 때 20%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기지 보험을 사면서까지 구입을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
렌트 너무 지겨웠어요. 지겹기도 하고 네. 사실 렌트비는 사실 그냥 버리는 돈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집주인의 모기지를 제가 대신 갚아준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딱 하고서부터는 내가 현재 소득이 있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타이밍에 바로 저는 이제 집을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캐나다 이민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저희가 이제 17년 됐으니까 느낀 게 그러니까 지금 소득도 있고 목돈도 어느 정도 있다. 5% 뭐 10% 정도 있는데 렌트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백해무익! 네. 렌트는 흡연이다. 빨리 끊으셔야 돼요. 렌트는 베이핑이다. 와우. 빨리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이제는 네. 빌리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왔잖아요. 인플레이션도 2%고 10월 23일 날 캐나다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0.25가 아니라 이번에 0.5% 내릴 거란 등등 이렇게 예측이 일어나는데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상환 기간도 늘려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연락 주십시오. 네, 사실 금리는 점점 인하하고 있는데 아직 사실 집값은 네, 맞아요.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모기지 하시는 분과 좀 말씀 나누다가 너무 웃었는데 지금 현재 바이어스 마켓이잖아요. 네. 바이어스 마켓인데 바이어가 없대요. 텅텅 빈 바이어스 마켓. 저희도 사실 이런 마켓 오랜만이잖아요.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 네. 왜냐면 가격이 진짜 약해졌는데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또 오늘 전격 이런 또 뉴스를 발표되면서 자기 상환 능력도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뭘 자꾸 이렇게 재입니까? 연락 주십시오. 네네. 네. 꼭 저희한테만 연락 주세요. 저희만 진짜 전문가고 저희만 뭐 최고입니다가 아니고 네. 진짜 여러분들하고 진짜 1대1로 만나서 상담해주고 지금 환경에 또는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처방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리얼터 분과 함께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또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면 너무 좋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우리라면 또 너무 좋으니까 제발 네. please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대표번호 어떻게 되죠?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